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그리고 간밤에 열렸던 FOMC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또 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7월 FOMC가 진행이 됐고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뭐 사실 간밤 시장에도 큰 영향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페드워치 쪽에서도 예상을 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지금 체크를 했을 때 별다른 영향력을 잃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오는 9월 인상 동결 모두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사실 6월 CPI에 대해서 좀 둔화가 됐던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더라도 뭐 이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별 다른 상황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쨌든 한번 정도는 한 번은 좋은 지표일 뿐이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크게 많이 두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인상 후에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패드워치에서도 유지 전망을 금리 이번에 인상 후에 유지 전망을 9월에는 한 84.9%로 예측을 했고 11월에는 한 70.8%로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국내 증시에 뭐 인상이 됐으니까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계속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러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은 전혀 지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에 뭐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 긴축에 관련하여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QT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두 정책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방향성은 좀더더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2%를 지금 그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2%가 과연 쉽게 올까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올까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가능성과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국내 시장은 국내 시장 나름대로 그냥 잘 반영돼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금리와 지금 우리나라 금리 차가 결국 이제 2% 간의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은에서는 지금 제스처를 어떻게 취해야 되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요. 포인트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마 9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여력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령 이제 만약에 FOMC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좀그 우리나라 그 한은도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겠고요. 결국 한은에서도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포커스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가계 소비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에서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골드만삭스는 간밤 FOMC에 대해서 가장 불확실한 회의 중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몇몇은 사실상 매파적인 보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둘기. 네. 아, 근데 매들기요? 매들기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좀 말을 많이 아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모호했는데 또 이러한 모호한 상황들이 어제 우리 증시 하락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롤러코스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특이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에 대해서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연속 상승 흐름들을 하면서 전일은 한 600, 이게
전거래일 그 전전 거래일 때는 그 2,600선을 딱 안착을 했습니다. 그죠? 안착을 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2,600선을 좀 이탈을 했고요. 8거래 연속 개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계속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의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주가 지수를 좀 이끈 것으로 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600선을 한 번에 이탈을 했던 그 이슈가 있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전거래의 마이너스 4%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1%인가 2% 이제 상승을 하다가요. 상승을 하다가 오후 1시 한 15분경에 하락폭을 크게 키우더니 마이너스 6%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 4.18%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또 외국인은 3거래 연속 순매수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그 시장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개인이든 모두 그 부각되는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쌓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2차 전지 쪽에 많이 이제 편성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어제 쇼커버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상황 좀 말씀드리겠고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사실상은 그 레버리지라는 그 ETF가 있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분명히 이제 코스닥이 그 1%밖에 상승하지 않았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는 거의 한 5%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하락을 해서 끌어왔을 때도 코스닥 레버리지가 또 상승하는 케이스를 좀 보여줬었고요. 이에 이러한 흐름들이 2차 전지에 따른 이제 변동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정확하게 그 노출이 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레버리지에도 좀 괴리율이 좀 큰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것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롤러코스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롤러코스터는 재밌기라도 하지 이거는 너무 무섭잖아요. 네. 어제 주가가 거의 변동폭 자체가 8%대였으니까 네. 사실 정말 어제 대응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만 상승이 이번 주에 나왔다 보니까는 사실 다른 기업들,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체감이 정말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올라? 예, 심지어 진짜 안 올랐고 최근 지수와 다르게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4일 이번 주 내내 좀 체크를 했었는데 네. 24일 때는 이제 지수가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한 100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 200종목 정도 상승을 했고 25일 때도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40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260종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그 51종목만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88종목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월요일 화요일 때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상황들은 맞지만은 사실상 다른 섹터들의 그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섹터별로 확인을 했을 때도 굉장히 지금 현재 한 3거래일 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는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개인 투자가 분들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구간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제 주변이나 뭐 여러 분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손실을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전략 이제 손절을 하고 2차 전지로 그 100% 이제 비중을 태워서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다른 자금 쪽으로 빠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지수가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에코프로는 신용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지만 다른 종목들의 하락폭이 이제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땐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다음 시장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 역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케이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목 자체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쪽이요? 2차 전지 쪽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계속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천하제의 단타대라고 얘기를 이제 속된 말로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 네. 정말 속상하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되지 않고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오히려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지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반등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은 어느 정도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왔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ETF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4일 기준으로 최근 이제 5거래가 그 ETF 그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수익률이 그 당시 때 42.6%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25일 기준에는 거의 60% 가까이 좀 됐었고요. 타이거 그 KRX 2차 전지 그리고 K 뉴딜 레버리지가 39.8%를 기록을 했었고 심지어는 그 전체 이제 ETF 수익률 상위 9개 상품이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2차 전지의 수급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었던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에코프로도 이제 150만 원이 넘어갔고 심지어는 에코프로 BM도 58만 원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막 76만 원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거의 70만 원 부근까지 가다가 저희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주가 변동에 따라 계속 좀 지수가 반영된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주변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사를 가지고 하면은 현대차도 사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전망 산업적인 부분들이나 양극재에 대한 수주에 대한 굉장히 캐파는 확실하게 있기는 하지만 더 늦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이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쌓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은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또 시청자분들이 해석을 하시기에는 그러면 하락하면 좀 사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러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식의 할인이 됐다 뭐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마 이제 깊게까지 못하겠지만 할인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조금이요? 어느 정도요? 아마 일단 8월 중순은 좀 넘어야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은 지금 변동성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2차 전지 쪽에 계속 상승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주나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은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체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폭만 잘 막아준다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락한 섹터들이 지금 얼만큼 하락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수 포인트가 1901포인트에서 그 173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약은 제약바이오 쪽은 그 7929포인트에서 732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업종들의 하락하는 흐름들이 5에서 10%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은 이런 기회일수록 계속 모아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워낙 이제 포커스가 2차 전지 쪽에 쌓여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다가 좀 기억을 계속 해놓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네요. 사실 증권가는 지금은 2차 전지는 안 된다 이렇게 거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시장의 포커스 자체는 2차 전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2차 전지 다루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일주일치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록을 하고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 거의 한 주를 정리를 해보면 정책 브리핑이나 그런 부분을 다 따졌을 때 거의 한 주에 나오는 이슈가 거의 한 60개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헤드 타이틀의 경우에도 좀 살펴볼 게 지난주에 그 스마트 그 제조에 대한 시장 성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제 단발성이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2023 그 바이오 경제 생산 및 수출 목표를 좀 제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 바이오주가 상승을 하면서 덩달아 이제 코로나 그 증가를 통한 이슈가 같이 부과되면서 바이오주가 상승을 그쵸?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일정들이 나온 거는 좋고 이슈가 되는 건 좋은데 지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가 그쵸?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아, 그럼 나도 좀 따라가 봐야지 하면은
찰시연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실수성으로 오래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지금 조만간 또 나올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긴 하지만 8월에는 첨단 산업 로봇 전략 나오고 9월에는 또 조선도 나오고 10월에는 또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뭐 준비를 하자 한다 하더라도 이제 2차전 쪽에 포커스가 너무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 정도 상승을 했을 좀 크게 급상승을 섹터가 상승한다면은 그때 이제 무조건 지금은 따라가기에는 보다는 그 후위를 좀 도모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은 좀 크게 보지 말고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일 어려웠던 저 이거 하면서 계속 원고를 고쳤었는데 네. 일단 지금은 비중 관리는 필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떤 비중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트별로 좀 말씀드리자면 뭐 반도체는 20에서 30 가지고 있고 뭐 2차 전지도 뭐 20에서 30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섹터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게임을 배제시키고요. 게임을 일단 배제를 시키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비중을 좀 잘 맞춰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좀 현명하실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 심리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이 되는데 계속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보면은 만회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누구나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씩 긁어가지고 2차 전지를 태우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화끈하게 그냥 탁 넣어버리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100%, 200% 올라가신 분들도 있는데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여유 정도 가지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수익이 났다 하면은 그 수익이 난 부분들은 현금 보유를 좀 계속 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떨어졌던 섹터들은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제외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나머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 거래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2차 전지의 주가가 등락폭이 계속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IR이 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이슈를 통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든 전장 관련된 이슈는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든 지금 관련된 떨어진 종목들이 저점 매수는 유효합니다. 관점으로는 유효하지만 증시 필요도가 굉장히 좀 상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계속 좀 쌓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그 전략 포인트는 일단 오늘은 좀 상승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주식장을 보지 않으면서 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좀 덩달아 좀 마음의 위안을 찾는 네. 구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네. 좀 너무 주식만 보는 것보다도 이럴 때는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가져가면은 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답변입니다. 무리한 진입을 하지 않되 또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지수를 잘 봐야 되고 하지만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인 것 같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